1번, 다음 함수에 그래프를 그리고 정군선을 구하죠. 그래프 그리고 정군선. 가를 번, y는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제곱. 그 x가 지금 지수에 있네? 지수 함수지, 지수 함수. 근데 딱 보고 이제 학생이 또 이런다고. 아, 이거 좀 이상합니다. 뭐가, 밑은 음수가 되면 안 되는데, 이건 왜 밑이 음수입니까? 이건 밑이 음수가 아니야. 밑이 음수가 아니라고. 밑은 3이야. 이거랑 비교해야 돼. y는 가로 쳐놓고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2죠. 이래 버리면 밑이 마이너스 3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거듭 제곱하는 건데, 이거는 3만 거듭 제곱이야. 밑이 3이 아니야, 이거는. 밑이 3이 아니고 밑은 3이야. 밑은 3이고 밑이 3인 지수 함수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대칭이동한 거야, 대칭이동. 대칭이동. 그러니까 요게 이제 밑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밑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배워. 이런 거, 이건 시험에 안 나. 그러니까 밑이 이제 0보다 큰 것만 한다고. 1이 되면 안 되고. 그럼 이거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를 그리는 거냐면은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3x제곱 해놓고 요거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평행이동, 요거는 대칭이동이 되는 거야. 대칭이동. 그러면 이제 y는 3,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거면 얘를 어떻게 한 거냐면은 x축으로 플러스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x축으로. 그럼 x축으로 플러스 이만큼 평이동 한 거고, 그다음 대칭이동은 그러면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그러니까 대칭이동은 x나 y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잖아. 그러니까 양변에다 마이너스를 곱해봐. 여기 마이너스 없다고 생각하고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마이너스가 여기더랑 여기.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봐. 이렇게. 그러니까 y 앞에 마이너스 붙는다고. 그러니까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키고 이건 뭐가 돼? x축 대칭이동 되네. x축 대칭이동. 그러니까 x축 대칭이동을 시키니까 x축 대칭이동을 시키니까 y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지. 그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니까 이게 되는 거지. 이거.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알겠지? 얘를 그린 다음에 x축으로 평행이동 시키고 x축 대칭이동 시키면 돼. 자, 그럼 이제 그래프 그리자. 그러면 좌표 평면 그리고 y는 3x제곱. 일단 x가 0이면은 y가 1 나오지. 요 점을 지나고 x가 1 집어넣으면 3 나오지. 3. 그요두 점을 지나고 그다음에 밑이 3이니까 이게 1보다 크지 않냐? 1보다 크면은 증가 함수야. 증가. 그러니까 요두 점을 지나고 증가해. 증가. 그러니까 그래프 이렇게 가 이렇게. 이렇게 가. 저기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더, 좀 매끄럽게 좀잘 그려야 되는데, 매끄럽게. 이런 식으로 간다. 요게 이제, y는 3x제곱. y는 3x제곱. 그럼 요것만 보면은, 증가야, 증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잖아.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증가야, 증가. 증가. 이걸 증가 함수라고 그래.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한다. 그래서 일단 증가 함수라고 그러는 거고, 증가 함수. 지금 얘 보는 거다, 얘. 증가 함수.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요거를 보고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점근선. 점점 근처로 가는 거. 요선에 점점 가까워지지. 요선에 굉장히 가까워지지. 이거 요걸 점근선이라고 그래. 그 점근선은 뭐냐? X축이지, X축. X축. 그러니까 점근선은 X축이 되고, 요거 점근선의 방정식은.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는 점근선의 방정식을 물어봐요. 점근선의 방정식.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0이 되는 거야. y는 0. 지금 요 그래프 보는 거예요. y는 3x제곱. 요 그래프를 이제 설명이야. 어떻게 하라고? 얘를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y축으로 x축으로 대칭이동. 그러면 얘를 이제 x축으로 이만큼 평이동시키면은 요 점의 좌표가 요로 가겠지. x축으로 이만큼. 하나, 둘, 이만큼 가잖아. 그래서 그래프를 그러니까 평행이동 시킨다고 평행이동 시키면은 요렇게 가. 요렇게.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행이동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지금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고 그다음에 얘를 또 어떻게 해야 돼? 대칭이동. x축 대칭이동. x축 대칭이동이니까 얘의 대칭이동 시켜야 돼. 얘의. 요 축에. 요 x축에. 그럼 x축에 대칭이동 시키면은 자, 어느 점이 지나냐? 요 점이 이제 요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점이 일로 가는 거지, 일로. 이렇게.
그래서 대칭 이동시키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간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 이거.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답은 요거지, 요거. 이거야, 이거. 요거지. 지금 X축으로 평행이동 시켜. 그러니까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켰고 X축 대칭 이동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제곱의 그래프가 되겠다. 아, 한 번씩 해봐야 돼, 이거. 눈으로만 보지 말고 꼭 해봐. 평행이동 시키고 대칭이동 시키고. 대칭이동이 대충이동이라서는. 아, 진짜. 아, 창피해. 아, 대칭이동이다, 대칭이동. 이거 내가 엄청난 실수였는데? 대충이동. 대충이동이라는. 대칭이동. 가로 2번. 아, 참. 이거 빼먹을 뻔했다. 정근선. 참, 정근선. 이게 정근선. 근데 정근선은 여전히 변함이 없지. 요거지, X축. X축. 정근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지. 아이고, 이거 빼먹을 뻔했네. 정근선의 방정식. 방정식은 y는 0이다. y는 0. x축이지, x축. 그러니까 방정식으로 써야 돼, 방정식으로. y는 0. 이걸 정근선의 방정식을 빼먹을 뻔했네. 가로 2번. 가로 2번. y는 로그 2 가로 x 마이너스 1 더하기. 그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럼 그래프를 그리고 정근선 그리는 건데, 구하는 건데, 그럼 얘는 이제 평행이동 한 거지? 뭐를? y는 로그 2의 x 그래프를, y는 로그 2의 x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아니, 플러스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 한 거지? 그러니까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y축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 한 거라고. 평행이동 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그리기 위해서 뭘 먼저 그려야 되냐? 이걸 그려야 돼, 얘. 얘를 그려야 돼. 얘를 그린 다음에 어떻게 평행이동 한다고. 근데 이거 로그 그래프를 이제 그리기가 좀 만만치 않다 이거지. 그러면 어떻게 그리냐? 얘를 그리는 게 아니라 얘의 역함수. 얘의 역함수가 지수함수거든, 얘 역함수가. 그럼 얘의 역함수를 우리가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데, 얘 역함수는 뭐냐면은 y는 로그 2x 역함수는 y는 2의 x제곱이야, 역함수가. 요건 이제 알아둬. 이거는. 이거 이제 역함수 실제로 구해보면은 이렇게 나와. 지금 그것까지 못하고 있어.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의 역함수, 그 함수 역함수는 y는 2의 x제곱이다. 그럼 먼저 얘를 그리는 거야, 얘. 얘를 그리고, 그 다음에 얘의 역함수를 그리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 시키는 거야. 평행이동. 그럼 우리 이제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는 건 했지? 지수함수. 그 먼저 이제 y는 2x제곱,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린다고. 그러면 이건 이제 점을 한 3개 정도 집어넣으면, 일단 x가 0 집어넣어. 0 집어넣으면 1이지. 그러니까 0 집어넣어. 이게 0제곱은 1이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2지. 1 집어넣으면 2의 1제곱이니까 1 집어넣으면 2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1이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1.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쭉 그리면은, 우리 지수함수 할때 했어. 지수함수 할 때. 이런 식으로 그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진다고. 요게 이제 뭐야? 요 그래프가 y는 2의 x제곱 그래프다. 그럼 이제 이거 역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그 역함수는 직선 y는 x의 대칭이라고. 그럼 요 직선을 이제 y는 x라고 하면은, 요거의 대칭인 게 이제 그 로그, y는 로그 2x가 되는 거지. 그럼 요거에 대해 대칭인 그래프를 그리면은, 대칭 그래프. 자, 그럼 대칭인 그래프는 점을 이제 3개 찍어야지. 어떻게 찍냐? 일단 0,1을 지나니까 1,0. 1,0을 지나는 거고. 그다음에 1,2니까 2,1을 지나고 2,1. 그다음에 마이너스 1,2분의 1의 역함수니까 x, y 바꾸면은 2분의 1,-1이 돼. 그리고 요세 점을 지나는 이제 요 저기 직선 y는 x의 대칭인 그래프를 그리면은 요세 점을 지나게. 자,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게 이제 y는 로그 2의 x 되는 거지, 요게. 이렇게.
그러면은 이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뭐가 되냐?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0이야. y는 0. 그치? y는 0. 그러니까 지수함수는, 그러니까 요 그래프의 점근선, 요거라고 요거. 요 직선에 점점 가까워지잖아. 그러니까 y는 0이라고. 그러면 얘, 로그함수에서의 점근선은 뭐가 돼? 이게 돼. x는 0이 돼버려. x는 0. x는 0. 그러니까 얘 점근선은, x는 0이 돼. x는 0. x는 0. 여기는 y는 0이 되는 거고, 얘는 x는 0이 되는 거야. x는 0. 자, 근데 끝이 아니라 얘를 평행이동 시켜야지, 이제 얘를. 얘를 어떻게?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이동이래. 그러면 이제 점 하나만 해. 그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이동하면은 가장 이제 우리가 평이동 시켜, 요거. 그러니까 얘가 요 점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가면 요 점으로 간다고, 요 점. 2, 요 점으로 간다고. 그래서 요 점이 요로 가게끔 우리가 이제 이동시키자고. 자, 그래서 이제 요 그래프를 그대로 이동시켜. 빨간 점이 이로 가게끔. 그러니까 이제 빨간 점 여기 있던 거 여기. 여기 있었는데 x축으로 1만큼 가고 이제 y축 2만큼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게 된다고. 이게. 그러면 이제 요 지워버리고. 지워버리고. 이게 되는 거야, 이거. 아, 그럼 다 필요 없다. 야, 얘다 지워버리자, 이거. 지워버려. 이게 되는 거지, 이거. 이거.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은 요게 y는 로그 2의 가로 x 마이너스 맞나? x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x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된다, 2가. 2가 된다. 자, 그럼 이제 그래프는 그렇고, 그럼 점근선은 뭐가 되냐? 점근선은 얘는 이제 이게 되는 거지, 이거. 이거. 요게 점근선 되는 거지, 점근선. 점근선. 그러니까 점근선이 원래 x는 0이었는데 얘도 평행이동을 한다고. x축 1만큼. 그 점근선이 뭐 x는 1이 되는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1이 된다. 자, 그래서 이 로그 함수 이거 한 번씩 해봐야 돼, 이거. 그러니까 로그 함수의 그래프일 때는 먼저 지수 함수 하고 그다음에 로그 함수 한 다음에 평행이동을 하는 이 과정을 해봐야 돼. 해봐야 돼. 다음 2번. 다음 주어진 범위에서 함수의 최댓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하시오. 가를 번 y는 2의 x 마이너스 3제곱, x는 1보다 크나 작거나. 자, 이게 무슨 함수냐 이거? x가 어디 있어? 지수에 있지. 이거 지수 함수야. 지수 함수. x가 지수에 있잖아. 그럼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 밑을 봐야 돼. 밑. 밑이지.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큰지. 밑이 1보다 작은지. 아, 물론 0보단 크겠지. 0보단 클 거야. 밑이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를 봐야 돼. 1보다 크면 뭐야? 밑이 1보다 크면 이건 증가야, 증가. 증가 함수라고. 그러니까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 이거 감수 함수지. 감수 함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그렸을 때 밑이 1보다 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갔잖아, 이렇게. 이렇게 좋았지. 감수 함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고. 이런 모양이 이렇게 됐다네, 이렇게. 모양이. 이거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그러니까 계략적인 형태는 학생들이 꼭 알고 있어야 돼. 아주 자세하게 그릴 필요는 없지만 어떠한 모양이 나온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큰 지수 함수는 증가가 되는 거고, 증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는 거고, 얘는 감소가 돼. 감소된다고. 그러면은 얘는 지금 2니까 1보다 크잖아. 얘라고 얘. 증가야, 증가. 증가함수라고, 증가함수. 그 무슨 말이냐?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하고, x가 감소하면 y가 감소하니까, 최댓값은 어디서 나오냐? 4에서 나오는 거지, 4. x가 가장 클 때. 최소값은 1에서 나오는 거지, x가 가장 작을 때. 그래서, 그러니까, 최댓값은 어디서 나오냐? x가 4일 때 최댓값이 나와. 4일 때 최댓값. 그러면, 뭐냐고, 4 집어넣으면은, x에다가 4 집어넣으면은 2의 1제곱이네. 그러니까 최댓값이 2가 되는 거지, 2. 그럼 최소값은 x가 1일 때. x가 1일 때 최소값 나온다, 최소값. 최소값. 그럼 x에다 1 집어넣으면은 2의 마이너스 2제곱? 2의 마이너스 2제곱?
그럼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야, 4분의 1. 그 답의 그래서 최대값은 2, 최소값은 4분의 1이 답이다. 4분의 1.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밑을 봐야 된다는 건 밑. 다음 가로 2번. 가로 2번. y는 로그 3분의 1 x 더하기 1. x는 3보다 커 났고 9보다 작고 났다. 그럼 이제 이것도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x가 로그 3분의 진수지, 진수. 그러니까 이게 뭐냐? 로그의 진수니까 이게 바로 이제 로그 함수다. 로그 함수. 로그 함수. 그러면 이제 로그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로그 함수에서도 밑이 중요해요, 밑. 그러니까 로그 함수에서도 밑이 1보다 큰지, 밑이 1보다 작은지. 아무튼 1보다 작아도 0보단 크겠지. 이게 이제 그 로그 함수의 조건이니까, 밑과 지수의 조건. 아, 그치? 자, 그래서 밑과 진수의 조건이지. 그래서 밑이 1보다 클 때랑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랑 그래프가 다르게 그려지지. 다르게 그려진다. 자, 그럼 먼저 점근선이 어떻게 나오냐? 로그 함수에서의 점근선은 y축의 평행하직선이야. y축의 평행하직선. 그래서 이제 점근선의 방식은 이제 x는 m, 여기도 x는 m. 그러니까 점근선의 방식은 로그에서는 y축의 평행하직선인데 x는 m으로 나와. 그래놓고 밑이 1보다 크면 뭐가 증가야, 증가. 증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만일에 밑이 1보다 작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감소가 돼, 감소.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 개형을 이제 학생들이 좀 그려봐야 돼. 아까 이제 지수 함수 같은 경우는 아까 내가 여기서 내가 안 그렸네. 그러고 보니까 아 진짜 점근선이 이게 되거든. 이거 점근선이 그 지수 함수에서는 점근선이 x축과 평행이 돼. x축과. 그래서 y는 n 뭐 이런 식으로 y는 n 이렇게 나오는데, 지수 함수에서는 x는 m으로 나온다. x는 m. 그래서 이제 이거는 증가다. 증가. 증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이건 뭐다? 감소다. 감소. 오른쪽으로 갈수록 줄어들어. 줄어들어. 그럼 이제 되는 밑이지, 밑이 3분의 1이다. 밑이 3분의 1이니까 1보다 작지. 이거라고, 이거. 즉 뭐야? 감소야, 감소. 감소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의 최대값은 뭐가 나오냐? x가 작을 때 나와. 가장 작을 때 최대값 나오고, 그럼 최소값은 x가 가장 클때 나와. 클 때. 그러면 이제 최대값은 x가 얼마? 3일 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최대값은 어떻게 나오냐? 최대값은 x가 3일 때. x가 3일 때 최대값 3 집어넣는다고. 3 집어넣으면은 로그 3분의 1에 3 더하기 1, 로그 3분의 1에 3 더하기 1이 되거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 이건 이제 우리가 밑을 요게 이제 3의 거듭제곱이니까 밑이 3분의 1이잖아. 그럼 요걸 이제 우리가 3의 거듭제곱으로 바꿔주자. 3의 거듭제곱 바꿔주면 로그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에 3 더하기 1이 되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그 지수가 앞으로 나올 수가 있다고. 앞으로 나오면 뭐가 되냐? 마이너스 로그 3의 3 더하기 1이 되겠지. 그러면 로그 3의 3. 자, 로그인데 밑하고 진수가 같은 보다 1이야,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 된다고 답은 얼마? 0. 그러니까 최대값은 0이 돼. 최대값. 그럼 이제 최소값은? 그럼 최소값은 이제 어디서 나오냐? 최소 x가 9일 때 나오는 거지. 최소값은. 자, 그래서 여기 x에다 이제 9 집어넣어야 돼. 9. 그러면 이제 최소값은 x가 9일 때 x가 가장 클때 이제 최소값이 나온다. 최소값. 그 최소값은 뭐가 되냐? 로그 3분의 1에 9 더하기 1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이것도 밑하고 이제 진수가 3의 거듭제곱이니까 3의 거듭제곱으로 바꿔. 그러면 로그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 9는 3의 제곱이지? 그 그러니까 더하기 1수고. 그러면 이제 여기 지수가 앞으로 나가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은 분모, 얘는 분자로 가.
분모 분자. 그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앞으로 나오는 거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로그, 이제 그대로 쓰는 거야. 거듭증 3에 3 되는 거야. 3에 3 더하기 1. 그럼 이제 로그에서 밑하고 진수가 같은 뭐야? 1이야, 1. 그러니까 이게 다 1이 돼버린다고. 1. 그러니까 뭐가 되냐?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 돼. 답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최대값은 0? 최대값은 0? 그러니까 최대값은 0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 다음 3번. 3번.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가로 1번. 3분의 1 x 더하기는 9. x가 지수에 있네? 지수 방정식. 지수 방정식이다. 자, 그러면 지수 방정식을 풀때 핵심은 뭐냐? 밑이 이렇게 있고, 밑. 그럼 밑하고 얘 상수를 같게 만들어줘야 돼. 같게. 근데 이건 좀 편한, 이거, 근데 이 문제는 좀 쉬운 편이네. 여기에는 이제 저기 지수에 x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 3분의 1하고 얘 9를 3의 거듭제곱으로 이제 맞춰주는 거지. 3의 거듭제곱. 그럼 이제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3의 마이너스 1 제곱. 역수는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가 지수에. 그러면 x 플러스 2는 9는 3의 제곱이다. 자, 그럼 이제 밑을 뭐로 만든다? 3으로 만든다. 3. 3으로 만들면은 얘는 3의 자, 지수 그러면 지수끼리 어떻게 해야 돼? 요 지수. 요의 지수랑 요 지수는 곱해야겠지. 거듭제곱이니까. 그러니까 3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제곱은 3의 2제곱. 그러면 이게 밑이 맞춰졌지? 밑. 지수 방정식에서 밑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 지수를 구할 때 밑을 맞춰야 돼. 자, 밑을 맞춰졌지. 그럼 뭐만 보면 돼? 이제 지수만 보면 돼. 지수만.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는 2다. 아, 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인데, 말 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2다. 그럼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x는 4다. 그럼 x는 마이너스 4다. 그 답이 그래서 마이너스 4. 답에서 x는 마이너스 4가 답이다. 가로 2번. 가로 2번. 로그 3분의 1 가로 x 더하기 2는 마이너스 1. 방정식 푸시오. 그럼 이게 도대체 뭔 방정식이냐? x가 로그에서 진수에 들어갔네? 로그에서 진수 들어왔어. 그럼 이거 뭐다? 로그 방정식. 로그 방정식이다. 로그 방정식. 로그 방정식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 이게 지수 방정식은 이제 그 x가 지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수는 음수가 될수 있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안 돼. x가 그러니까 지수 방정식에서는 x가 문제가 안 돼. 이제 로그 방정식에서 문제가 돼. x가 진수에 들어갔다. 진수. 가끔씩 밑에 여기도 들어갈 때가 있는데 로그 방정식에서. 근데 자, 이게 로그에서 진수의 조건이 있지. 그러니까 이거 x가 진수에 들어가면은 그것부터 해야 돼. 먼저 뭐 해야 되냐? x 플러스 2는 0보다 커야 된다. 이것부터지, 이거. 그러니까 1은 돼도 되지, 진수는? 진수 1이 돼버리면은, 진수가 1이 돼버리면 여기 다 0이 돼버리겠지, 0. 그러니까 이건 1이 되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밑은 1이 돼도 안 되는데, 진수는 이제 1이 돼도 된다. 0보다 크고. 그러니까 x는 뭐가 되냐?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것부터 먼저 해야 돼. 이거 까먹어서 이제 틀린 애들 많다고. 그러니까 로그 방정식에서 x가, 진수에 들어갔으면은, 이제 0보다 커야 된다. 일단 이것부터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로그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자, 지수건 로그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밑을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면 이제 좌변은 밑이 3분의 1인 로그지? 그러면은 우변도 밑이 3분의 1인 로그로 바꿔줘서 푸는 게 원래 이제 로그 방정식을 푸는 일반적인, 해법이지. 근데 이렇게 그냥 상수만 쫙 나와버리면은, 상수가 하나만 쫙 나와버리면은, 그냥 이제 이거를 로그로 바꿀 필요 없이 그냥 풀면 되지. 로그의 개념 자체로. 뭐냐.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은 x 플러스 2다. 이거잖아. 요게 밑이고, 요게 진수고, 지수니까. 그렇게 풀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나오냐.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은 x 플러스 2다.
이렇게. 그러니까 굳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 우변을 로그 밑이 3분의 1이 로그로 맞춰줄 필요가 없어. 그냥 이렇게 풀면 돼. 그러면 이제 그럼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그 3이잖아, 3. 그러니까 3은 x 플러스 2. 그럼 x는 얼마? 1이다, 1. 그럼 뭐 이, x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는 요 조건도 이제 만족하지? 조건도만. 그 답은 그래서 x는 1. 자, 이렇게 풀면 된다. 이렇게. 다음 4번. 4번.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가를번 2분의 1에 8보다 작고 낫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부등식이냐면은 x가 지수에가 있지? 이게 지수 부등식, 지수 부등식. 지수 부등식. 아무튼 이제 방정식이건 부등식이건 간에 밑을 맞춰줘야 돼, 밑을. 그래서 이의 밑은 뭐냐? 2분의 1이지? 2분의 1? 2분. 그럼 얘는 8? 8? 그, 요 밑이, 그럼 얘는 이제 밑이, 2분의 1이고, 얘는 밑이 8의 1제곱이라고, 8의 1제곱. 그니까 밑이 8이야. 8의 1제곱.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요 밑을. 그럼 밑에 그 2분의 1하고 8의 공통점은 2의 거듭제곱이잖아. 근데 이제 그 책에 따라서는 2분의 1로 그냥 푸는 책도 있어. 근데 이제 나는 그냥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그 2로 할게, 2로. 2로 맞춰줄게. 2로. 그러면은 2분의 1은 2의 몇 제곱이냐면 역수가 되겠지? 그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돼.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 5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얘는 8은 이제 2의 3제곱 되는 거지? 2의 3제곱. 이렇게 놓고 푼다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 1제곱이 있으니까, 거듭제곱이지? 마이너스 1하고 5x 플러스 1을 곱하는 거야? 곱하면은 2의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제곱이 되는 거고, 여긴 2의 3제곱이다. 자, 그러면 이제 맞춰졌잖아? 밑이 맞춰졌다는 얘기지? 자, 밑이 2, 2 맞춰져서,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보면 돼? 이제는 지수만 보면 되지,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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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수를 보고, 지수 이제 그대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가 되면 3이 되는 거지. 부등호 방향이 중요하다.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뀐다. 중요한 게 밑이 2잖아. 1보다 크잖아. 1보다 크면은 그대로 쓰면 돼, 요거. 그대로 쓰면 돼. 그럼 이건 이제 부등식 풀면 되지. 부등식. 그러면 얘 2항. 얘 2항 하면 여기는 좌변은 마이너스 5x까지 넘어가면 5가 되는 거지. 그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눠. 그럼 x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부등호만 바뀌지. 그래서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답이 되는 거고. 가로 2번. 가로 2번. 로그 2분의 1에 가로 2x 빼기 1. 로그 2분의 1 가로 x 빼기 3 부등식 풀어라.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되는 거. x가 진수에 있네? 로그에서. 아무튼 이제 x가 밑이라든지 진수에 있으면은 조심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0보다 커야지. 0보다 커야지. 그러니까 이것부터 먼저 해야 돼. 까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2x 빼기 1은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x 빼기 3도 0보다 커야 돼. 그럼 이제 2항 시키면은 x는 2분의 1보다 크다가 되겠네. 요거는 x는 3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2분의 1보다 커야 되고 3보다 커야 되니까 공통으로 요게 돼야 되지, 요거. x는 3보다 커야 돼. 3보다 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진수의 조건. 진수의 조건으로 일단 이것부터 이제 까먹으면 안 돼. x는 3보다 커야 된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등식을 풀어야지, 부등식. 그럼 이거는, 야, 이건 문제 땡큐 문제네. 로그 및 2분의 1, 로그 및 2분의 1. 그러면 맞춰줬잖아. 그럼 끝났어. 끝났다고. 그럼 뭐만 보면 돼? 이제는 진수만 보면 돼. 진수만. 그래서 2x 빼기 1, x 빼기 3. 그 다음에 이제 부등호가 문제인데, 부등호가 지금 1보다 작지? 2분의 1보다 작고, 그럼 어떠냐?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바뀐다고. 이게 중요해. 이게. 밑이 1보다 작으면은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거. 아, 이게 핵심이 요거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그 다음부터 부등식 문제. 2항에. 그럼 여기는 x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넘 플러스 1, 마이너스.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x는. 근데 이제, 그러면 나왔지. 그럼 x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돼. 그럼 나왔지. 그럼 x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는데, x는 또 3보다 커야 되잖아. 그 공통범 얘지 얘. 결국. 그래서 답이 x는 3보다 크다야. 이게 답이 된다. 좀 쉬었다 하자.